사적지로 지정된 울주군 언양읍성에서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옛 성곽안에서 잔잔한 국악 선율이 울려 퍼져 운치를 더해줍니다. 해금과 대금 그리고 가야금이 엮어내는 감미롭고 흥겨운 국악 멜로디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흥겨운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함께 박자를 맞추며 흥겨운 모습입니다. 그럼 잠시 감미로운 국악의 선율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들은 언양읍성을 돌며 지역의 역사와 중요 문화 유적지를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과 울주군 주관으로 언양읍성 생생문화 재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언양읍성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에게도 같이 밤에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제가 오늘 들었던 해설처럼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좀 설명해 주고 싶고 추천을 해 주고 싶은 관광 명소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희 역사에 대해 다시 한번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 언양읍성 주변으로 언양의 역사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언양업성이 생기게 된 연역이라든지 예. 역할이라든지 예. 언양업성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 제 백성들에게 어떤 글 하였는지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선한 가을밤에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도 살펴보고 우리 국악도 감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